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아이가 똥 싸는 거. 네. 똥, 뭐, 아름답게, 저, 묵직하게 표현해서 대변을 보시면, 네. 똥 싸는 사진이 확산돼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했는데, 제주 연동에서 이 중국인 어린아이가 가로수에다가 대변 보는 사진과 영상이 이제 게재됐어요. 엄마 옆에 딱 서가지고 보고 있어요. 보고 있는데 제지하지 않고 아마 옆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. 강의했지. 이거 우리 말도 안 말대로 된다. 저좀 우리나라는 구속 가서 하든지 예.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. 아이하고. 네. 그런데 뭐 영어로도 지적하고.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똥 싸는 애를 손가락질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아프리카 말로 해도 그 소리가 뭔지는 알아. 알았죠. 여기서 똥 싸지 마거든. 그렇잖아. 그거 못 네. 알아들으면 그저 중국인 여성은 머리에 머리가 그렇죠. 둥부지. 아이, 안 되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까딱없어. 신경 저기 있네. 저 엄마. 쟤는 똥저 땅바닥 보면서 열심히 싸고 있고. 야, 근데 진짜 지나치다 저거. 저 팔짱 끼고 그냥 보고 있잖아요, 바로 그냥 저저 그냥. 그 도로 연변에 바로 옆에 거기서 똥 싸고 앉았네. 근데 엄마가 거기 딱 지켜보고 있네. 야, 참. 아이고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지 이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중국에서 우리 딸 중국에 오래 있었지만 우리 딸 얘기는 가다가 똥 싸는 애들 많다더라고 중국에 그래서 아빠 아마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애들 똥 오줌 뻥뻥뻥 싸니까 그냥 거기 한국도 그런 줄 알고서 그런 거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만 그거는 그네 나라에서 얘기고요. 여기 룰을 지켜야지. 대한민국으로서 이거 룰이 있는데 이건 짜증 나는 일이죠, 이거. 아니,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다시피 저 강아지가 똥 싸도 들고 다니면서 저 주워요. 그러면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법이 세가지고 거기 규정 다 배우고 가서 박살나요. 다 지키잖아요. 그 나라 그런데 기준이니까. 개똥까지 저 봉투로 다 처리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거기서 똥 싸고 남의 나라 와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거만 이제 비단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몇 개가 있어요. 이거 저 신호 잘안 지켜요. 말씀은 안 지켜요.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 그냥 우르르 물이 져갖고 그냥 그것도 그냥 빨리 건너가는 것도 여유 있게 건너가 여러 명이. 나도 그거 서봤는데 빵빵거리고 안 비껴 그냥 여유 있게 가더라고. 진짜 성질 나더라고 그냥 확. 저는 제주도에서 욕한 적 있어요, 선생님. 나 아니 제주도에서 그게 한번 전 있다니까 욕을 내가. 했어요. 뭐 근데 뭐 한국말로 욕하면 알아들어? 아, 너무 화가 나더라고. 나 내가 제주도에서 그게 한번 있다니까. 예,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, 가족여행을 이제 갔었는데, 그 외도 아시잖아요. 거기 순환버스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걸 타는데, 제가 이제 때앞에서 내렸으니까, 저희 가족 다섯 명이 이제 줄을 서 있었어요. 맨 앞에.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, 버스가 오는데, 한국인 네 가족은 줄서 있었거든. 근데 중국인들이 버스 갔다 오니까 우리 밀치 우르르 먼저 타는 아, 거야. 그건 막그 걔들 아주 기본이에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네 명, 네 가족이 다 열받았나 봐, 한국 사람들이. 그래갖고 막 욕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. 그 뒤로 움찔하더라고. 그래갖고 손가락을 다 뒤로 가라고 그랬거든. 그걸 갔어? 네, 가더라고요. 오, 밥값 한번 했네, 아, 오래간만에. 열받잖아. 앉아가야 되는데. 공대 20% 오, 있었는데, 그럼. 그런 것도 할줄 알아? 밥값 했죠. 오, 야, 그런 것도 할줄 알아? 아이고, 화를 내야지. 말이 되냐고. 줄 서는 사람 바보야. 근데 공중도덕이 그 나라의 수준을 사실은 아, 단적으로 나라만 씻으면 안 돼요, 설명해 주는 그러면. 사례거든요.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, 뭐 이런 거 등등. 그 다음에 누가 보지 않아도 교통법규 지키는 거. 그 다음에 이런 그 새치기 같은 거 없는 거. 이런 게그 나라의 수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중국이 지금 강대국이잖아요. 나라 아유, 자체로는. 그런데 그럼 지키는데. 국민들의 어떤 그이 작은 의식 수준, 문화 의식 수준이 공중도덕이 뒤떨어지면 절대로 강대국이라는 개념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은,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. 원래 그, 저, 이 예의에 관한 거는 중국에서 나오지 않나요? 유교가? 유교, 예의, 뭐 질서, 뭐 이런 거 등등이. 문화혁명 때다 박살났대잖아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때 없애버려서 불교하고 그렇구나. 유교하고 뭐 이런 거 다. 이게, 정말 새치기 하는 거, 일반적이고, 길거리에서 똥 싸는 거, 뭐, 신호 안 지키는 거. 근데 남의 나라 와서 그 나라에 정해진 법규 안 지키면 안 되지. 안 돼요. 이거는 지켜야 스티커 돼요. 다 발부해버려야 돼요. 아, 물론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더라고. 홍콩인가 어디 가가지고 중국 본토에서
거기 가서 막 그 길거리 막 그 그 아 홍콩이 아니 태 저 아 태국과 홍콩에서 2015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 보고 분수대 가고 발 씻고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도 이거 진짜 창피하다. 그래 가지고 그 네 사람 그런 행위를 한 네 사람은 당분간 외국 못 나가게 해외여행 제한하고 뭐 이랬었잖아요. 근데 아마 이 경우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 나가고 이런 짓 하면 나라 망신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이게 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사실 이 얘기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행 자주 가잖아요. 네. 여행 갔는데 패키지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커피보드 얘기 들었죠. 예. 커피보드 그거 가지고 그 진짜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물 흑역사예요. 예. 그 커피보드에다가 속옷을 삶았다는 거예요. 아 양말 삶는 애도 있어요. 양말 같은 거 속옷을 네, 삶았다는 거예요. 네. 그 중국인들이. 한국 사람도 옛날에 그랬대요. 말도 안 되는 네, 얘기예요.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네.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요. 말이 돼 그게. 그다음에 같은 호텔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침에 그 저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가야 된다. 빨리 안 가면 맛있는 거는 싹 쓸어 싸가지고 왔나. 근데 이제 그게 초창기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도 통제도 하고 교육도 하나 봐요. 교육 많이 의식이 받죠. 있는 예, 분들이 이제 예, 더 있죠. 많이 늘어났고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안 하지만 예. 초창기에 이제 그런 오명도 많이 쓰셨거든요. 네.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중국 당국에서도 아이고 강대국이 돼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의식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저 국민들 저 그 공공교육 네. 그런 교육은 좀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네.